아니, 후니는 또 탕후루 만들자. 탕후루 요즘 탕후루 많이 팔려? 아 많이 팔리지. 아 이거 진짜 많이 팔린다며? 근데 맞아 엄청 많이 팔려.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팔려. 탕후루를 판 사람 많지? 탕후루 사업 잘 되나봐. 왕가 맛있더라 오빠. 넌 무슨 소리야? 왕가라니? 왕가 아니 우리 집 주변에 그거 없어 황후. 그래서 난 왕가 가지. 아 그래? 근데 왕가가 좀 너무 야하지 않아? 왜? 왜? 왕가. 너 왕가 숨 생각하는 거니? 보자마자 아니 야 쉽지 않네. 나만 그래? 어, 너만 그래. 나만 그래? 너만 그래. 나만 그래? 나는 약간 아니, 진짜 이거 생각한 건데? 다 솔직해져 봐! 너만 그래. 다 아니 또... 왕가 하면은 딱 거기 아닌가? 약간 그 왕족 귀족 약간 이런 아니 진짜. 왕가 하면 다 왕가 숨 떠올리는 거 아니야? 너만 그래. 그래. 왜 억울해하는 거지? 아니 다 똑같으면서 다 아닌 척을 하네? 다 똑같다는 생각하지 마. 중득! 너 뭐 했어 어제? 몰라요. 얘가 몸이 막 빨간데? 야! 너, 어? 어? 너? 어? 목, 네가 목 가야? 왜 여기야? 목 부분만 빨겨? 이 부분만? 왼팔이 아니야? 이씨! 김연팔 캐? 어? 근데 아니 담양아 이 정도로 키스장 남으려면 물고기여야 돼. 맞아. 내가 죽지 거의. 아니 우리 애들 일상이었잖아. 아 맞아. 어? 진짜 띠껍다. 어 왜요? 혹시 연애 안 해보셨어? 이런 게 원래 일상인데 모르시나? 그래요? 아 오빠 키스밖에 안 해봤어. 아 어머 아 맞네. 진짜 마스터. 오마이갓. 막 골목에서 키스. 다음. 다음. 어 넌 좀 맛있네. 진짜 맛있네. 와 진짜 개웃겼다. 넌 좀 맛있네라니. 진짜 어디서 나온 멘트야 그러면? 그러니까. 신기하다. 여기 안에가 신기해. 여기 나 진짜 신기하다. 고마워. 진짜. 그거 아니야. 아 그래? 중독. 그 매니저가 아, 오빠 친구의 친구야. 아 그치 그치. 어. 그래서 내가 어, 맞아, 오빠 맞아, 맞아. 친구분이 어. 그 쫀둥님 매니저랑 어. 술 먹고 있대. 그래서 내가 그거 사진 그딴 거 쓰신 거 언젠가 제가 복수할 거라고. 자 담이야. 그딴 거라니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. 남들이 나 예쁜 거 써줬잖아. 중독. 그러니까 얘기해. 해봐. 그래. 너하고 살았냐? 아 근데 이거를 물어볼만 하잖아. 니는 진짜 오랜만에 봤잖아. 맞아. 나 이 형도 거의 4개월 만에 보고 얘도 거의 4개월 만에 보고 진짜 오랜만에 봐. 맞아. 난 쉬다 왔어. 3개월. 3개월이라서 쉬셨어? 응. 오래 쉬었다. 그냥 놀았지. 응. 뭐하고 놀았어? 나 연어도 따고 축구하고 축구 보고 골프하고 맨시티 뭐 새벽 4시 하는 경기 다 챙겨보고 진짜 그냥 10 럭키 백수. 어? 진짜 럭키 백수. 럭키 백수. 럭키 백 럭키 백수. 야, 야 세라한테 얼마 썼냐? 어, 나 이제 발등에 불떡거려. 돈 벌어야 돼. 자, 4개월 5개월 쉴 수 있었는데 어. 이제 안 돼서 복귀한 거예요. 우리 삐삐 많이 도와주세요. 중득. 그 모쏠의 소개팅 너무 많이 했다. 이제는 진짜 아, 좀 진지하게 해도 진짜. 맞아. 나 해 줘. 공포 소개팅? 응. 7월에 줄게 7월에. 오케이 너 진짜 언제 가면 돼? 나 이번에 좀 여유롭게 있어. 어 그래? 근데 진짜 하나만 얘기할게. 어. 주피디분 죽여버린다. 주피디가 너와 연락 안 돼가지고 되게 힘 마음 상해 있던데? 아, 맞아? 어. 아니 근데 걔 형 나한테 인스타는 무서워. 그러니까 한 거 같다고 내가 딱 인스타 얘기했잖아. 어. DM으로 내가 뭐 DM 딱 하니까 뭐 우리 남친이 왔다 이더라는 거야. DM으로 그래서 어. 하하 나중에 합방이나 하자. 그러니까 그래 나 이번에 살 빼가지고 비키니 입은 거 보여줄래 이지라길래 흠 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에 내가 그 무슨 고추 건조기 같은 걸 누가 판다고 하길래 어. 그걸 내가 어 이런 것도 있네 하고 스토리에 올렸어. 어, 어 님들아 고추 건조기라는 것도 파네요? 어. 그러니까 주PD가 니 건조해줄게 내가 이 진짜? 진짜 미친년이야! 말 무서워서 만나기가 싫어요 여러분 솔직히 왜? 말하면 여자친구로서 재밌을 것 같은데? 진짜 광기다. 나는 싫어. 무서워. 중득! 뭔 소리야? 그 중에 소개팅 시킬 사람이야? 주어 목적어 뭐 이런 뭐 그런 거 없어요? 뭐 멤버들만 이렇게 두루룩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? 일단 확실한 네. 거는 너무 감사한 게 쟤네들만 안 부르면 안 돼. 진짜. 아 근데 공파야 그렇게 하면 해줄 사람이 없어. 아 형 있어 충분히. 아니 인플루언서나 뭐 삐삐라도 삐삐. 아 삐삐는 여사친 키우기로 이제 난 이미 딱 해놨지. 솔직히 삐삐야 너도 이제 연애 해야지. 나? 어. 왜? 너가 해. 왜 긁혔어? 왜 긁혔어? 난 마음 먹으면 해. 삐삐는 마음 먹으면 하지. 그럼. 그럼. 나도. 어, 지금은 아니야.
진짜 막 머리 아프다 진짜. 뭐 나도 뭐. 근데 솔직히 나도 걔네. 아 난 뭐 하려면 하지. 그치? 아니 얘는 항상 옛날보다 자신감이 걔 넘쳐. 그니까. 그게 좀 재수없어. 아니 난 진짜 하려면 해.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해주고 싶거든. 어와둥둥. 근데 이렇게 해주기 전에 자기가 먼저. 그니까. 나는 좀 막 인기. 나서가지고 본인 PR 해버리고. 난 뭐 할 난 하려면. 우리가 할 역할이 없어. 오 저 마인드야. 아니 야 소개팅 한 번만 시켜줘. 그니까 얘가 한번 대차게 까이는 걸 보고 싶긴 해. 안 까이잖아. 진심으로. 못 봤어? 나? 언제? 얼마 전 술 그거 먹방? 장난으로 한 거 아니야? 아니 얼마 전 술 먹방 그거 못 봤어? 못 봤는데? 야 여자친구 나 만났었다고 얘기했잖아 방송에서. 어어어. 갑자기 헤어질 때. 근데 나한테 사람 없다? 이 지랄. 지가? 그렇게 말했다고? 내가 거짓말 아니라 후회할 거라고. 나한테 사람 없다 너 후회할 그거 거야. 그거 술 먹고 전화하는 거보다 더 싫어. 놀라운 거는 연락 왔음. 후회해서 연락했음. 그러니까 후회했대? 그래. 그걸 어떻게 했음? 그냥 내가 깠지. 오. 이걸 또 방송에서 말하는 그러니까. 것도 뻥치네. 더 찌질해. 뻥이지? 너무 지난 일이라 가지고 이제는. 아 그리고 이런 거 다 얘기해야지 뭐. 또 이제는 진짜 공포형 구라치지 말자. 구라 아니에요. 저 연애 해봤어요. 좋아하는 사람이었어? 아니? 어허! 디삐야! 어허! 디삐야! 방송인으로서 에티켓을 좀 지켜! 방 티켓 지키라고! 아 나 진짜 씨, 예민한 거 건드려버리네 그냥. 에티켓이 없네 그냥. 아 나 순간 대정지 왔잖아. 어? 뭔 소리지? 아 나 쉬다 와가지고 진짜 나 일반인 수준이거든. 보내려고 그냥 지금 어? 조심해. 야, 미안해. 큰일 나면 갈 뻔했네 그냥. 그래 나중에 너 여캔누랑 합방하다가 그런 질문 잘못하면 진짜 끝난다 그냥. 어? 칼 맞을 수도 있어 나중에. 아, 경쟁자 제거. 성공. 아 깜빡다. 어? 단어 왔네. 그래. 에이 중독. 변태들이 분포되어 있는 방송 세계. 하지만 너무 좋지 않아? 그래 텐션 살고. 아 좋아요. 시청자 올라가면. 좋아요. 근데 그만큼 이제 또 이게 청자가 천 컷마다 이제 채팅에 그게 또 달라지거든요. 아 그쵸. 어 채팅에 그 난이도가 점점 아, 그쵸, 세져요. 그쵸. 저도 그래서 생방송 시청자 너무 많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. 맞아요. 너무 많으면 이제 또 그 난이도가 올라가서. 맞아. 별의별. 이게 한 1000명씩 늘 때마다 악질들도 같이 느니까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저는 심지어 글로벌 악질이니까 며칠 전에는 뭐 들었냐면 이거 진짜 며칠 전에 들은 거예요. 어떤 애가 들어오더니 너무 당당하게 네. 돈을 줄 테니까 너의 방구를 혹시 너의 방구를 이쁜 병에 닮아서 갈아줄래? 이러는 거예요. 와 씨. 진짜 진지하게. 와 씨. 와 개토 나온다 와. 그러니까 그래서 임차를 시켰어. 근데 임차가 600주잖아요. 600주 뒤에 돌아오더니 너의 방구를 혹시 600주 동안 담고 있었니? 이러면서 또 들어오는 거야. 와 실제로. 그래서 이런 애들이 근데 하루 한 명씩 들어와요. 우와. 별의별 애들 진짜. 와. 근데 심심하진 않겠는데요? 어 맞아요. 심심하진 않아요. 만약 유튜브를 한다면 유튜브 각이. 진짜 신박하다. 아니 진짜 유튜브 각이지. 그러니까. 지금 신박한 변태들이 되게 많아요. 중독. 152나 142나. 근데 작아도 사람들 문제 하나도 없죠. 그러니까. 그래. 아 근데 그거 힘들잖아요. 지하철 타는 거. 아, 지하철 왜 힘들어? 그죠. 와 지하철. 왜? 이게 낑기니까. 낑기고 이거 진짜 키 큰 사람들 모르는데 저희의 위치가 사람들의 겨드랑이 위치예요. 아. 진짜 이거 진짜 다른 분들은 몰라요. 그래서 겨드랑이 위치구나. 어, 서봐. 오바보. 어! 와 진짜로.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네. 여러 페로몬 냄새를 맡으면서 아니 섰는데 얼굴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한데. 그러니까 아니 섰는데 얼굴이 나온다고? 나 카메라 올리려 해. 아, 당황했네. 중독. 오 안녕하세요. 야 카라몬 지금 아 너 어디야 카라미? 너 나 부산. 그치? 어 아 오늘 애투샷 소개팅이어가지고. 너 부산 맞아? 나 부산인데 진짜로? 사진 찍어서 보내봐. 어 나 지금 어 좀 보내줘. 아 같이 보여줘? 너 부산 맞아? 너 부산 왜 갔는데? 저 선을 중앙대로 692번 길 걷고 있고 오. 여기 앞에 있는 국밥집은 이제 뭐야 중국 24시 체인점 문의 1577 오오오 오, 만나버리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사람이 가보면 돼 지금 4T로 내려가겠다. 너 강등이네. 이 새끼 너 강등이네. 4T로 내려가. 잘가 강등이야. 왜 강등이야. 너 강등이야. 잘가. 이게 눈치 없네 사람이. 아니 왜 잘 척했어야 했나? 어 잘가. 아 근데 지금 여기 에어컨 어떻게 틀어주는 적이 없나? 꺼져 그래. 에어컨 어떻게 틀어요. 이 새끼 안되게 너 이 새끼 2T 올려놨는데 3T로 내린다. 아 근데 그만해 그냥. 3T로 갔어. 빠이. 아이씨 아이 새끼 감 뒤졌는데?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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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